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창작판소리 연구원의 임진택 원장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새해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우리 창작판소리뿐만 아니라 전통판소리 전승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이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임진택 원장님이신데요. 이 해외 교민 그리고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 애청자 여러분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또 국내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작년 한 해 정말 전대미문의 어려운 생활들을 하셨죠. 올해는 그런 역경들, 역경, 역병 다 이겨내고 좋은 날들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뜻 모으고 힘을 모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들 힘내세요. 네, 모두들 힘내야 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지나간 세월, 지난 시대를 거울 삼아 또 내일을 또 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 코로나19 시대잖아요. 또 우리 네.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한 말씀, 귀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코로나 역병이 돌면서 어려운 그 형편이 된 분들 중에는 사실 문화예술인 이전에도 소상공인들 또 비정규 노동자들 다 일자리도 잃고 또 장사도 안 되고 뭐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을 먼저 내세워서 얘기하는 것이 죄송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사실 문화예술인들은 좀 뭐 자유로우니까 뭐 평소에도 그렇게 뭐 큰 뭐 부를 뭐 누리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대면하는 공연이나 또 극장도 영화 상영을 하려면 직접 만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차단되니까 어려움이 엄청 컸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빨리 해결돼야지 되는데 코로나를 퇴치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 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떤 새로운 방법의 어떤 문화예술의 전파 방안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들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뭐 역시 한번 같이 짜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임진택 선생님 하면 그동안 수많은 창작 판소리를 발표해 오셨는데요. 특히나 이 백범 김구, 다산 네. 정약용, 그리고 네. 세종처럼 역사 속 인물과 빛나는 전통 문화를 이 창작 판소리로 발표해 오셨고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이렇게 다양한 창작 판소리를 발표해 오신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판소리는 옛날 전통 판소리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하고 값진 것이거든요. 네. 또 근데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문화가 이제 말살되기도 하고 해서 심지어는 없어질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판소리를 비롯해서 우리 것, 우리 문화가 이제 많이 다시 이제 살아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판소리는 옛날 판소리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옛날의 그 당대 이야기들을 가지고 소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 지금은 지금 당대 우리 현재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소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매우 약했죠. 네. 창작 판소리라는 게 아주 약했죠. 더 그렇지 않아도 전통 판소리도 많이 그 소멸 위기까지 갔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젊은 시절에 뒤늦게서 판소리를 듣고 보게 되고 이제 알게 된 다음에 옛날 판소리를 보존하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판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앞서서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 시대의 판소리를 우리 선생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렇습니다. 올해 2021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예. 또 우리 선생님 계획 있으신가요? 올해 얘기하기 전에 사실 작년에는 네. 내가 전태일 판소리를 만들었어요. 아.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전태일이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50년 전에 분신함으로써 우리 그 노동계의 현실을 그 세상에 알렸던 아름다운 청년. 네. 전태일 이야기를 이제 그 50주기 추모를 하는 해에 겨우 판소리를 만들어서 기리기에 됐어요. 기리는 네. 그런 작업을 했고, 저로서는 작년에 그런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전태일이라고 하는 우리 현대의 인물, 옛날 인물이 아닌 현대의 인물을 다시 복원시킨 거죠. 판소리로 기록하고 새겨놓는 것이 이제 보람된 일이었고요. 네. 올해는 안중근 전을 지금 판소리로 만들려고 계획이 됐고 또 약속이 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그러니까 그 사형 집행이 된 날이 3월 26일이고 네. 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주살한 그 총으로 쏜 네. 그게 10월 26일인데 네. 3월 26일까지는 초안을 다 만들고 초연하고 10월 26일까지에는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네. 그래서 특히 중국의 경우 하얼빈이나 또 저쪽 러시아의 지금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렇게 관련됐던 곳을 한번 순회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더 넘어 전 세계에 우리 선생님의 네. 이 창작 판소리가 울려 퍼질 날 꼭 기약하고 진짜 이런 멋진 창작 판소리가 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네. 판소리가 좀 불리한 점은 네. 특히 이제 현대 판소리, 창작 판소리를 하게 되면 불리한 점은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우리말을 모르니까 네. 한국말을 모르니까 아무래도 다른 장르 분야보다 네. 전달이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판소리가 갖고 있는 음악성과 네. 또 부채 들고 광대가 이제 직접 연희를 하는 그 연희의 역동성으로 해서 외국 사람들도 분명히 뭐 사로잡을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좀 불리하고 오히려 우리 동포들에게는 창작 판소리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한민족 방송 들으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임진택 선생님의 창작 판소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특히나 지난해부터 화제가 좀 됐습니다만 애국가를 바꾸자 하는 그런 우리 원장님의 그런 말씀 저도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요. 예.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해외 동포들께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불러왔던 애국가에 네. 좀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제까지. 네. 그 하나가 작곡자로 알려져 있는 안익태라고 하는 이가 실제로 애국자로 지낸 때도 있지만 중요한 시기에 친일 거기에다 독일에서 친나치 부역을 했던 것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걸 알고서는 아니 그런 사람의 이 작곡한 노래를 애국가로 모두가 온 국민이 부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70년 넘게 불러온 노래다 보니까 그거 떨쳐버리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 그렇죠.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아리랑이 어떠냐 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애국가의 그 안익태 곡조보다도 우리 민족의 심금에 더 깊게 배어 있는 곡조로 우리가 애국가를 만들어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아마 점점 더 그 전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사실 이 안익태 선생이 철저하게 서양 음악을 공부한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 여러 나라의 애국가들을 보면 그 나라의 전통 음계로 또 전통 네. 음악 방식으로 애국가가 만들어져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서양 음악 스타일로 예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죠. 네. 국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러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서양 음악으로 잡고 가든 또 우리 음악으로 잡고 가든 오히려 그 안팎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음악을 저 노래를 작곡하는 게 이제 더 바람직한 일일 텐데. 네. 그런데 네. 어쨌든 그 아니케 곡조와 관련해서는 심지어 표절 논란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했다라고 하는 게 더 심증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버려야지. 진짜 우리 정서, 우리 곡조. 우리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곡조를 가지고 애국가를 불러야 맞죠. 네. 네.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해 봤습니다. 네. 네. 우리 임진택 선생님은 또 이 창작 판소리뿐만 아니라 또 이 마당극, 이 마당판에서 또 활동을 또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젊은 때 많이 했죠. 네. 네. 이 전주 소리축제 또 뭐 네. 세계 마당극 축제를 이끌면서 많은 또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셨는데요. 네. 이제 뭐 긴 시간 우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또 시간 관계상 이제 끝으로 네. 앞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펼쳐나갈 꿈들 그리고 뭐 사업 있다면 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업 뭐 사업이랄 건 없고요. 그 판소리를 현대에 이렇게 제대로 전승하고 또 재창조하고 하는 데는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젊은이들은 좀 빠른 템포로 그 서양 음악과도 이렇게 교합시키고 하면서 여러 작업을 만드는 게 필요할 테고 네. 나는 역시나 옛 전통 판소리의 틀 그것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네. 그런 것이 이제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나이가 지금 벌써 70이 넘었으니까 나는 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새로운 창작 판소리 12바탕을 만들겠다. 옛날에 12바탕이 있었다는데 네. 그래서 내가 백범 김구 선생 만들었고 다산 정약용 선생 만들었고 작년에 우리 전태일 선생 판소리 만들었고 또 광주 5월 그 항쟁의 윤상원 선생 판소리 만들었고 그다음에 1200년 전에 그 해상왕이었던 세기인이었던 장보고 네. 얘기도 만들었고 또 남한산성 얘기도 만들었고 올해는 이제 안중근 선생 만들 거고 그다음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 만들 거고 그다음에는 녹두 전봉준 장군 만들 거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올해 한 해 안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계획이죠. 네, 이 멋진 작업 완성하시려면 우리 선생님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저만이 아니고 네. 모든 분들 다 건강이 첫째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씨고,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건강하셔서 이 네. 안중근 전, 안창호, 전봉준 이런 멋진 인물을 우리 네. 시대 멋진 판소리로 또 들려주시기를 또 이 네. 후하게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상일 명창도 함께 하셔야죠. 네. 저도 네. 열심히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의 주인공이신 한국창작판소리연구원의 임진택 선생님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 대목 들으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강한 나라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나무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나무를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호.
옳지. 우리의 부령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한 거. 우리의 강령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총 가난이 오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고 새로운 문화의 힘이라.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하오. 만방의 시전 되기를 원하는 바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해 겨울 백범은 서울 시내 각 처를 돌아보며 빈궁한 동포들에게 큰 돈을 희사하였는데 그 돈은 어머님 광낙원 여사와 부인 최준예의 천장식과 아들 김신의 결혼식 때 들어온 부조금으로 그 돈을 헐벗고 굶주린 전재민과 빈민들에 나누어 전달한 바 그중 금호동과 염리동에 전달된 돈으로 학교가 세워진 적. 금호동에 세운 것은 백범학원이라 이름 짓고 염리동에 세운 것은 장암학원이라 이름 지니 백범 김구월 일적 이름이 바로 장암이로구나. 가난한 집 태어나서 상놈이라 활시받고 그렇게도 하고 싶던 공부 못한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아해들아. 해방된 조국 민국군 시대 우리말과 우리 글을 마음껏 배워보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셈본도 하여보고 궁금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도 불러보세. 깜방눈 장님들 눈을 뜨고 귀먹은 자 말귀 트이고 말 못하던 사람들도 말문이 확 울릴 터이니 모두들 모여보세. 나이 좀 많아도 무방어고 머리 좀 나빠.
아빠도 괜찮으니 주저 말고 지체 말고 도망 말고 어서들 모여보세. 48년 반 경교장에 정치인의 발길은 끝맺죠. 김구는 북글씨로 소인을 하면서 나를 보냈네. 옛날 그 장사에서 풍산에 맞은 그 구두죽 그 왼쪽 심장 쪽에 박혔다가 오른쪽 갈비뼈로 옮겨가면서 몸속에서 그 좌우 갈등을 일으켰던 총알이. 그 총알이 김구 선생 그 오른쪽 갈비뼈 쪽에 계속 박혀 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손이 떨립니다. 김구 선생님 이 서체를 그 주변 사람들이 농담 삼아 떨림체라고도 하고 총알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조의 장인 정조장 정원의 들과 나무들 온통 흰 눈으로 덮였난 뒤 백범 선생 이층창가 햇살에 목을 갈고 계시누다. 이 어지러운 정세 속에 더 이상 무슨 할 말 있으리요. 내가 원하는
날이 어두워지면서 계엄군 진입이 기정사실이다. 도청하는 긴장과 불안에 쌓였는데 당황하던 관변 수습위원들은 학생들에게 피신을 거두다가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여성부에서 준비한 식사를 마지막으로 함께하니 최후의 만찬이다. 식사를 마친 후 윤상은 일어서며 이제 최후의 결전의 시기가 왔소.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은 밖으로 피하시오. 장군인지라 윤상원이 비감해져서 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계자로 만들 것이오.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간다. 끝까지 남은 사람들 면모를 볼 자신이야. 거기가 일용노동자의 소상인, 종업원 등 근로빈민층이 주력이다. 광주 항쟁의 주체 세력, 학생에서 시민으로 그리고 노동민중으로 옮겨갈 겁니다. 사방은 지금까지 지주군 듯 정말지 시민군들 어느 결에 총을 꼭 껴안고는 슬프장이 들었구나. 달래느라 담배 한 대 피워무니 지난 젊은 날들 회한이 밀려온다. 왼종일 땡볕에서 일만 하시던 아버지요. 큰아들이 좋은 직장 취직하자 집안 살림 이제 다 때려치고 노동자로 하자 병석에 누워 실망하시오. 시름만 더 Okay.
같이 살을 나간 벗이여 왜 말없이 눈을 감고 있는가 그때는 정말 죽었는가 함께 나가자 친구